나라 안에 앉으셔서 철모르던 어린 시절 그저 언니들을 따라서 물들이곤 했던 봉선화 꽃물 손끝에 봉선화 꽃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90년 전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은 어린 소녀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맞아요. 그 옛날 소녀로 돌아간 듯 마음이 들뜨셨던 어르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룻밤을 보냅니다. 다음날 아침 볼까요? 자 눈을 뜨자마자 어르신 아이고 손톱을 보시죠? 만족하실까요? 잘못 들이갖고 입싹을 뜯어서 했으면 아이고. 이렇게 마이석 싸갖고 막 곱게 들어간지 찢겨서 이러다 놓고 쬐면은 그냥 막 질질을 내가 옷도 다 버릴라잖아요. 아이고. 아이고 다 버렸어 그냥 봉숭아 물 드린다고 그냥 아이고, 많이 들뜨했으면 많이 들뜨네요. 예. 마음에 아직 안 드세요. 네. 자 세수가 끝나자마자 할머니가 분주하게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십니다. 자,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자 이렇게 빛깔 고운 모시저고리를 챙겨 입으시는데요. 거기에 깨끗하게 빨아둔 양말 또 새하얀 고무신까지 입고 나면 외출 준비가 끝납니다. 자 오늘 어르신은 이 텃밭에 뿌릴 씨앗을 사기로 하셨습니다. 여기가 어디예요? 원평이요. 원평. 김계군 금산면 원평. 텃밭에 심을 배추씨와 무씨를 사기 위해 가게에 들으신 어르신. 물건을 살 때면 매서울 정도로 꼼꼼하게 물건을 살펴보십니다.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? 배추씨 존놈하고 예. 무씨씨 맛있고 존놈 무씨씨 예. 두 가지. 노란 배추. 아니 뭐 저 동글동글 키가 잘라서 오 바로 하시죠 그냥 어머 동지만 보고 왔어요 이거 안 만나도 막 창에서 집에서 사다 준 거 안 만나 저희 신장 아줌마들이 모인가 갖고 맛있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왔어요 충생이 이거 진 것이요? 배추가? 네 통 큰 거예요 믿어봐야지 배추 팔았다 혼납니다 3,000원이에요 자 깐깐하게 고르고서야 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꺼내시는 어르신 27,000원 그리고 잔돈도 흘림이 없는지 꼼꼼하게 계산하십니다. 맛있어요? 맞네요. 네, 맛있어요. 자, 그렇게 어르신은 며느리와 함께 다시 집으로 향하십니다.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할머니 서둘러 사온 씨앗 심기에 나섭니다. 바로 오늘은 텃밭 가득 이 배추씨를 심으실 생각인데요. 이렇게 한 너덟 개씩 둥그고 이제 나만 뽑아야 해요. 두고 잡은 대로 두 개 둘러면 두 개 두고 하나 둘러면 하나 두고 이제 솎아내야 해요 이거. 우리 집안에선 만능 살림꾼이지만 밭에 나오면 1등 농사꾼으로서 변하십니다. 예. 자 혼자 일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웠던 아들 상길 씨가 뒤늦게 밭으로 나서는데요. 아는 일이 더 빠른 것 같아요. 천천히 해야지 꼬꼬보니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야 바로 말씀 빨리 먹는 게 좋은데 우리 어머니가 저 젊었을 때마다 맨 이런 걸로만 해서 계셨었어요 그런 게 잘하시지 또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느리게 네. 좀 지나면 이 텃밭에도 배추가 한가득 자라날 겁니다 자 늦은 오후입니다 할머니 댁 푸옥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느라 한창 분주한데요. 자, 오늘도 변함없이 푸옥 일을 주도하는 건 할머니십니다. 아이고. 할머니의 뜻에 따라 점심 밥상에는 따끈따끈한 미역국이 오를 예정입니다. 좋죠. 조금 닦고요. 자, 멸치 육수를 정성스럽게 우려낸 국물에 끓인 할머니의 특제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. 자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밥상이 좀 푸짐해 보이는데요. 사실 오늘 할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랍니다. 생일 선물이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먹어. 이 미역국이요. 또 난 미역국인 게 아니면 먹어. 어르신의 손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아들 상규 씨의 생일상. 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네.
새끼 아들 덕분에 잘 먹었다고. 네. 이보다 더 부지런할 순 없다. 집안일은 뭐든 척척 해내시는 103세.